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바로 이제 어저께 이제 62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2022년부터 이제 그 1년에 자, 6번 시험 치는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지금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내년도도 짝수달에 6번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짝수달에는 한 능검이 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대체로 좀 평이했고요. 뭐 저도 이제 한능검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여론이 어떤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까 뭐 어렵다고 뭐 징징대는 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나와서 프린트해서 이제 차분히 좀 풀어보니까 뭐 예년 수준하고 뭐 비슷해요. 뭐 대체로 좀 평이하고 그다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사관학교 준비생들처럼 95점이나 만점, 초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이 한능검 있잖아요. 이게 그 등급제다 보니까 80점이면 1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0점 받기는 솔직히 쉽습니다. 그런데 95점 만점, 이렇게 초고득점 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단원별로 보면 뭐 대체로 비슷합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는 대체로 6대4 비율로 나왔고요. 1, 2, 3단원이 전근대사죠. 자, 대단원 1이 대단원 1에는 이제 뭐 세 덩어리가 있죠. 선사시대. 그다음 이제 삼국시대. 그다음 이제 남북국시대.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아홉 문제가 나왔는데 저번에는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대단원 1에서는 9문제, 10문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9문제 또는 10문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또 정치 쪽 비중하고 사회, 경제, 문화 쪽 비중 또 엇비슷해요. 정치 쪽이 일반적으로 한 70%, 사회, 경제, 문화 쪽이 한 30% 이런 비율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단원 2가 이제 고려시대죠. 자, 고려시대는 저번에도 9문제, 이번에도 9문제. 계속 이제 고려시대가 단일 역사 비중으로는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건 조선전기, 조선기 합친 거죠. 저번에도 11문제, 이번에도 11문제. 이게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조선시대가 10문제, 11문제, 12문제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좀 많이 나오면 12문제, 심지어 13문제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 11문제 또는 12문제.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현대사 쪽을 보면 이번에는 특징이 있잖아요. 개화기가 저번에는 6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7문제가 나왔어요. 이럴 수 있어요. 개화기가 이제 6문제 또는 7문제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정말 많이 나올 때 8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 일제시대죠. 여기는 저번에는 8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면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적게 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립운동사 일제강점기가 조금 평상시보다 한두 문제 정도 적게 나온 것 같다. 원래 이제 독립운동사가 뭐 미니멈 6문제 또는 7문제 정말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6, 7, 8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좀 극단적으로 좀 적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최근 22년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라면요. 현대사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현대사 문제 한 4문제 나왔거든요. 4문제 나올 때도 있고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4.5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저번에도 6문제 이번에도 6문제 현대사가 지금은 이렇게 올해 6번의 시험을 모두 평가해보면 현대사가 5.5문제 같아요. 5문제 나온 적도 있고 6문제 나온 적도 있고 이 현대사를 의도적으로 좀 문제를 좀 많이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그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대사는 뭐 버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현대사 버리면 1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 1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 6문제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버려요? 자, 그 다음 이제 기타는 이번에 마지막에 3문제가 기타가 몰렸어요. 자, 그래서 자 기타 문제가 뭐가 나왔냐 봤더니까 49번 문제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 왕실의 의궤. 자, 요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49번과 50번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통사라고 하죠. 시대 통합 문제입니다. 이제 49번 문제는 역대, 자, 역대 우리나라 왕조에 있었던 그 관리 등용 제도. 요걸 이제 쫙 묶어가지고 가나다라 딱 묶어가지고 문제를 참 잘 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50번 문제도 역시 이제 세트 문제예요. 세트 문제 두 문제가. 세트 문제인데 과거와 현량과를 이제 시대 통합을 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평 시간에는, 제가 봤을 때 고난도 문제. 초고득점을 하는데 약간 좀 장애가 될 만한 문제. 저는 이렇게 세 문제 꼽았거든요. 이렇게 세 문제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문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기타 주제. 자, 요거 제가 이제 그 총평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고, 나머지 이제 본 해설에서는 요거 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바쁘신 분들은 그냥 총평까지만 들으시면 된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 31번 문제 한번 보세요. 31번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파리 만국 박람회에, 그 다음 뭐, 그 다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세계 소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제국, 광무개혁, 요걸 고르라는 소리죠. 대한제국 광무개혁을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관립의학고, 이제 경성의학교를 말하는 건데, 지금 서울대 의대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광재원, 광재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00년에 설립된 내부 산하의 국립병원입니다. 광재원. 자, 이거 저는 이 문제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요거 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안 외우거든요. 뭐, 본 적은 있지만, 이걸 실제로 이제 대한제국의 어떤 뭐, 업적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렇게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꼼꼼히 한 사람들 아니면 잡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문제 상황을 이용하면 돼요. 대한제국을 뽑았으면 정답될 게 3번밖에 없긴 해요. 그렇죠? 건양연호, 요거 을미개혁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별기군, 동그라미 4번에 한성순보. 이 전부 이제 자, 개화, 그 소위 개화정책 초기. 별기군은 1881년, 그 다음에 한성순보는 1883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정답될 게 동그라미 3번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 광재원 관립의학교 이걸 알고 푼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능검 준비를 진짜 고시 준비하듯이 머리띠 두르고 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맞으신 분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 좋든가 아니면 공부를 깊이 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 거의 복사붙이기 수준입니다. 한능검이 원래 이렇게 반복 출제를 많이 해요. 반복 출제를 많이 해갖고 거의 뭐 복사붙이기 하는 수준이에요. 자, 봐봐요. 45번 문제 보세요. 요 문제 조금 어려워요. 봐봐. 뭐 포항제철 1차 석유 파동, 100억불, 수출 100억불, 전부 이제 1970년대 이야기죠.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포항제철이 준공된 것도, 아, 착공은 이제 그 전이겠지만, 포항제철이 준공된 게 73년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자, 1차 석유 파동이 73년, 수출 100억불이 77년, 전부 이제 70년대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선택지 1, 2, 3, 4, 5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8종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능검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죠. 197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소위 이제 지금의 성남시가 있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달동네에 있는 도시 빈민들을 강제 철거를 시켜 갖고 이제 그 이 지금의 성남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좀 이제 마구잡이로 졸속적으로 이제 집단 이주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반발하면서 이제
도시빈민들이 저항하고 뭐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솔직히 뭐 그전에 한능검 시험에도 나온 단어 맞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8중 교과서에도 있는 단어 맞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이거 잘 공부 안 하죠. 여기까지 공부 안 하죠. 왜? 특히 또 현대사는 저 뒤에 찌끄러기잖아요. 여기가 잘 안 합니다. 참고적으로 2번, 3번, 4번은 다 아셔야 돼요. 2번에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죠. 동그라미 3번에 한칠레 FTA 2004년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죠. 동그라미 4번에 민주노총 1995년 김영삼 정부입니다. 2번, 3번, 4번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한능검 시험, 수능 시험, 공시에도 다 잘 나와요. 근데 1번과 4번은 분명히 8종 교과서 있지만 좀 구석진 내용이 맞죠. 1번도 그래요. 최저임금법 저번에도 나왔었어요. 이 최저임금법이 1986년에 처음 제정됐지만 지금의 그 최저임금 제도 이제 그 뭐 노동자 대표하고 뭐 사회 대표들이 이제 그 최저임금을 협의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비교적 그 2005년 그러니까 5차 개정 최저임금법 5차 개정 이후니까 요 동그라미 1번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법 자체가 생긴 건 1986년 전두환 정부지만 또 뒤에다가 이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은 또 2005년 이후의 모습이니까 동그라미 1번 자체는 약간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45번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죠. 왜냐? 맨 뒤에 좀 이렇게 그 너저분한 꼭다리니까 잘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가 여기 이제 조선 왕실의 의궤 요건 낼 문제를 냈어요. 원래 한능검 문제도 그 전에도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고요. 이제 저번에는 또 기타 주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돌고 돌아서 이번에는 또 기타 주제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의궤입니다. 궁중잔치나 자 국가에서 뭐 의례가 있을 때 이걸 뭡니까? 자, 우리 조상들이 기록 대마왕들입니다. 아, 기록 문화가 세계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기록 대마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왕실의 의궤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의궤는 조선 후기 의궤, 임진왜란 이후의 의궤만 남아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의궤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불타버린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조선 왕실의 의궤가 그 외규장각,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있죠. 거기에 보관돼 있었는데 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서 약탈됐죠. 약탈됐는데 146년 만에 우리가 자 2006년인가에 우리가 영구 임대 형식으로 현재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리을 병인양요 당시에 조선 왕실의 의궤가 프랑스군에 의해서 약탈되었다. 자, 그랬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자 영구 임대 형식으로 우리가 사실상 반환받은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왕의 열람을 위해서 어람용으로 따로 제작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이 뭐 같아요? 기역과 니은을 조합하면 이게 조선왕조실록이죠.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기역과 니은을 묶으면. 알겠죠? 아마 48번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워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9번하고 50번 문제는 시대통합 문제예요. 봐봐요. 다는 지금 독서삼품가니까 통일신라 원성왕 때 있었던 관리 등용 제도죠. 그렇죠? 나는 뭡니까? 고려 4대 광종 때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이 과거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는 지금 뭐예요? 현량과죠. 현량과. 일종의 추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라는 뭐죠?
요건 제1차 갑오개혁 때 기존의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오케이, 말해. 자, 보세요. 가, 나, 다, 라를 탐구하는 탐구활동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뭐, 당연히 니은, 광종이 이 과거 제도를 당시에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걸 했겠죠. 뻔할 뻔짭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이 현량과라고 하는 추천제도는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게 실시가 된 거죠. 시행이 된 거죠.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리을. 임술 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파악한다. 임술 농민봉기하고, 철종돼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하고, 라.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제도를 마련한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0번 문제. 50번 문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시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기억은 과거제도죠. 니은은, 자, 뭐다? 그렇죠. 자, 니은은 현량과인데요. 자, 좌주문생 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하도 안 나오길래 요즘엔 잘 수업 시간 잘 안 다뤄요. 교과서에, 8종 교과서에 있긴 있습니다. 이 좌주문생 관계가 뭐냐면은, 과거 시험에 그 소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육평가원장에 해당되는 게 좌주입니다. 국자감 좌주가, 알겠죠? 국자감 좌주가 이제 이 과거 시험을 과거 시험 전체를 감독하고 뭐 이렇게 뽑는 그 직원과가 되는 거예요. 직원과.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고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좌주, 직공거로 있을 때, 이제 내가 뻔할 뻔자로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합격자를 가릴 때 주로 뭡니까? 나의 학문 성향이나 이런 걸 따져갖고, 아, 자, 얘가 참 올바른 답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좋은 점수를 줘갖고 이제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요, 자, 내가 고종훈이라고 하는 선배 학자가 선배 관료이자 똑같은 이제 관리가 된 거잖아. 선배 관리이자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제 문생, 여기가 좌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임경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장사 임경숙이 이렇게 직공거를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 사람 밑에서 관직에 오른 자들이 10여인이나 되었다. 어느 날 모여서 이 평장사 임경숙한테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제 밴드 불러갖고 파티를 해주는 그게 이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8종 교과서에 실려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좌주문생관계라고 하는데, 자, 이 좌주문생 관계가 고려시대 이제 그 과거 합격자와 당시의 과거 감독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좌주문생 관계라 부르는데, 이 좌주문생 관계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어떤 빛이 있습니까? 학문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어떤 빛도 있죠.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부작용도 있죠. 어떤 거? 그렇죠. 소위 이제 파벌. 문벌. 알겠죠? 지들끼리, 이거 우리나라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공직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지들끼리 뭐 고향을 중심으로 뭐 선후배를 중심으로 뭐 뭉친다는 거 있죠. 이런 폐해를 낳았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자, 고려 과거제도에서 이런 좌주문생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폐단을 낳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선생님, 조선은 없습니까? 조선 과거 제도가 더 발달한다는데 이거 없습니까? 없어요. 왜? 조선은 과거의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전시. 임금님 앞에서 친 어전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과거를 합격한 사람들은 임금님이 뭐예요?
자기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성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임금님, 군주에게 충성을 하는 거죠. 조선은 그 전시가 도입되면서 소위 고려시대 그 좌주문생 관계에서 오는 폐단을 제도적으로 막은 거예요. 근데 고려는 그렇지 않거든. 고려는 자 과거 시험의 최종 감독관이 국자감 죄주가 된단 말이야. 지공거가 이제 국자감 죄주가 지공거가 된단 말이야. 그때 합격한 애들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이제 뭡니까 이게 그 좀 학맥 인맥을 형성한다 이거지. 이게 이제 좌주문생 관계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하도 안 나오길래 하도 시험에 안 나오길래 저도 요즘에는 강조 잘 안 하거든요. 또 이걸 또 쿡 찌르면서 문제를 또 한 문제 냈네. 저도 허를 찔렸습니다. 만약에 이 좌주문생 관계를 수업 시간에 강조를 안 했다고 저를 비판하신다면 제가 그 비판 제가 봤을 때는 수용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비판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솔직히 나머지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내가 이런 걸 두 번 세 번 강조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론적으로는 뭐 역대 올해 쳤던 나머지 다섯 번의 한능검 시험하고 난이도 비슷했다. 대체로 무난했다. 자, 그다음에 뭐 95점 이상 초고득점 하려면 조금 만만치 않지만 그냥 80점 이상 나오는 데는 잘 이건 좀 충분하지 않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 해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저기 있는 9번까지는 쭈르륵 전부 이제 고대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봤더니까 요거는 비파형동검 고인돌 민문의 토기 청동기 시대죠. 자, 쉽게 정답 나오고요. 1번입니다. 자, 2번 봤더니까 이 나라는 영고. 자, 그다음 숭하강 유역.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형사치수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초기국가인 부여가 되겠습니다. 쉽게 2번 정답 나오고요. 자, 유치찬란하죠? 3번 갑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수로왕릉. 자, 그 다음에 대성동고분. 그 다음에 이제 구지봉설화. 자, 가야는 가야인데. 무슨 가야? 금강가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대가야도 없어요. 자, 가야인들은 일찍부터, 이제,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했죠. 자, 그래서, 이제, 덩이쇠를 마치, 화폐처럼 교육에 쓸 정도로 이 철이, 가야의 수출품이었다. 가야 중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금강가야가 되겠습니다. 됐죠? 4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림왕. 고구려 17대 임금인 소수림왕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뭐 쉽게 소수림왕의 업적. 자, 이런 뭐라고?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자, 그다음에 율령 반포. 딱 떨어지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자, 여러분 5번 문제가 이게 계속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사 시험에 모든 한국사 시험을 통틀어서 뭐 한능검이든 수능이든 자 공시든 간에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탑이 바로 이 탑입니다. 고려 경천사 10층 탑하고 얘가 제일 잘 나오죠. 자, 이 탑은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한국의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뭐 사진도 여러분들이 뭐 제가 수업 시간 늘 사진 보여드리죠. 자, 늘 사진 보여드립니다. 쉽게 정답 3번 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이 이게 분황사 모전탑 말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이 이게 발의 영광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6번 갑니다. 자, 6번 가를 봤으니까 요렇게 잘 나오죠. 가와 나 사이. 가를 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개백이. 자, 660년에 이제 백제가 멸망하는 바로 직전 장면이 되겠습니다. 황산벌 전투죠. 그 다음 이제 나를 봤으니까 이건 뭡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 근모잠이 중심이 돼 갖고 이제 안승을 추대해서 고구려 붕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안승하고 근모잠 사이에 권력 갈등이 일어나자 이 안승이 근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투항하게 되죠. 요 사이를 고르라는 거예요. 요 사이를 고르라는 거예요. 1, 2, 3, 4, 5번 중에서 사실 6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뭡니까? 그렇죠. 스토리상 가 직후에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사방에서 백제 붕운동이 일어나죠. 스토리상. 그게 동그라미 5번입니다. 봐봐요. 동그라미 3번의 기벌퍼 전투는요. 요 나보다 저 뒤입니다. 나당전쟁은 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당이 안동도읍을 요동으로 옮겼다. 요게 이제 제일 매력적인 오답 지문입니다. 이 고구려 붕운동이 계속 거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당나라가 하도 고구려 붕운동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요동으로 안동도읍을 옮기게 되죠. 그 얘기는 이제 그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답칠 일이 없고 동그라미 1번에서 아마 좀 낚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6번 문제가 살짝 낚시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이거 뭐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그렇죠? 발해 문화를 고르라는 소리죠. 1, 2, 3, 4, 5번 중에서 발해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정답 2번. 자, 통일신라는 국학. 요 국학이 이름 바꾼 게 태학감. 발해는 주자감. 그렇죠?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딱딱 떨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갑니다. 이 사람은 신문왕이죠. 김은돌 반란 사건을 진압했다. 국학을 설치했다. 구주 오소경을 정비했다. 이 사람은 신라의 31대 임금. 자, 이런 말하고 김춘추, 무열왕 김춘추의 손자이자 문망 김범민의 아들, 신문왕이죠. 뻔할 뻔자로 노급폐지 관료전 지급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9번 문제 갑니다. 적산법화원, 장보고의 지원으로 건립된 신라원 중에 신라원이죠. 자, 그러니까 장보고 고르란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죠? 장보고 고르란 소리입니다. 자, 쉽게 정답 3번이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를 봤더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고 하고 그 지역을 김부의 시급으로 하사하였다. 935년에 신라가 자신에서 더 이상 종묘 사직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고려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친 그 이야기죠. 당연히 밑줄 친 그 왕은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 태조 왕건 고르라는 거예요. 흑창이지 뭐. 고려 태조 왕건이 업적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역분전, 흑창. 그렇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요거는 뭡니까? 여기서 이거는 고려 중기에 문숙 예인할 때 그 예종 초에 윤관이, 평장사 윤관이 별무반 17만 명을 이끌고 지금의 뭡니까? 동북지방에서 여진을 정벌하고 여기다가 구성을 쌓은 이야기죠. 이 나라는 여진입니다. 여진.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자, 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르라는 거예요. 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요거 진포대첩 외국 격퇴한 거잖아요. 외국. 동그라미 3번. 박일을 파견해서 이것도 역시 외국잖아요. 외국 격 외국의 소굴인 대마도 스시마섬을 정발한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무역소. 이게 여진과 국경무역을 허락한 게 바로 경운과 경성 아닙니까? 무역소. 이게 여진과 관련된 거죠. 동그라미 5번에 기약조. 이것도 역시 일본,
왜와 관련된 것이죠. 맞습니까? 자, 11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문제. 봤더니까 지금 뭡니까? 양산통도사 국장생 석표입니다. 자, 봤더니가 이제 왕사 국사제도를 두어서 불교를 장려했던 고려시대겠죠. 고려시대겠지 설마. 그치? 왕사 국사제도라고 하는 게 4대 광종 때 자 불교 지능체계 일환으로 이걸 한 거잖아요. 고려시대 고로란 소리죠. 뭐.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시대 경제 고로란 소리예요. 맨날 나오는 스타일이죠. 그쵸?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실까요? 13번 문제를 봤으니까, 자,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뭐, 난이도 좀 있다고 할까 말까 이제 했었는데, 워낙 여러분들이 사진 자리에 좀 약하니까, 상감청자 나왔잖아요. 뭐, 그럼 뭐, 고려시대지 뭐. 그렇죠? 고려시대지 뭐. 이게, 기억이 이게 나전칠기거든, 이게. 그 다음 이제 티그시 이게 해의 그 수월 관음도입니다. 이게 고려시대 불화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은 요게 이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직묘수입니다. 상상의 동물이죠.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 다음 이제 리을은 자, 금간총. 자, 이런 뭐라고 신라 금간총에서 발견된 금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니은과 리을은 자, 이건 뭡니까? 니은은 백제. 그 다음 이제 리을은 신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역과 디귿이 고려시대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사진자료에 약하신 분들은 뭐 13번 같은 문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전진합니다. 14번 문제. 자, 요건 이제 자 거란에 앞에는 서희가 거란에 1차 출입 때 외교 담판을 하는 이야기고요. 옆에 거는 양규가 이제 거란의 2차 침입 때죠. 거란의 2차 침입 때 이제 양규가 거란에 맞서서 이제 분전한 이야기죠. 그러면 스토리상 요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는 거죠. 자, 스토리상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은 그렇죠. 강조의 정변이죠.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자,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대량 원군을 고려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8대 현종이죠. 이게 이제 강조의 정변이라고 해요. 자, 그러자 당시 이제 거란은 자, 고려를 침략할 전쟁의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오, 이게 강조의 정변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된 거죠. 고려 정치를 바로잡겠다. 자, 무도한 권력자 강조를 자, 뭡니까? 징치하고 고려 정치를 바로잡겠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거란 황제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 고려를 침공한 게 거란의 2차 침입 아닙니까? 그 거란의 2차 침입 때 활약한 고려 장수가 바로 양규 장군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아마 공부 좀 꼼꼼히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틀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제국대장공주. 여러분 이 제국대장공주가 누굽니까? 충렬왕의 왕비 충선왕의 엄마죠. 우리 고려사 기록에 이제 원성공주라고 이제 적혀 있는 자 쿠빌라이 데칸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 대장공주하고 혼인한 충렬왕이 자 최초의 부마 출신 군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간섭기죠 이때. 1, 2, 3, 4, 5번 중에서 자 고려 원간섭기를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5번이 전부 고려시대는 맞지. 근데 2번과 3번과 5번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어디를 골라야 되냐고. 호복과 변발 골라야지. 맞지?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여러분 이 조이총이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무신정변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서경유수였던 조이총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정권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배경은 정중부인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맨날 나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출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17번 문제 보실까요? 자, 야별초, 최우, 신의군을 불렀는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3별초입니다. 3별초. 그렇죠? 1, 2, 3, 4, 5번 중에서 3별초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한번 가실까요? 이 사람은 이색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자, 고려 후기의 천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이곡과 그의 아들 이색. 나란히 자, 원나라 과거 시험인 제과에 합격한 고려인들이죠. 자, 이 사람은 자, 이색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성리학의 학통이 어떻게 이어진다 그랬죠? 안향, 이재현, 이색. 이색에서 어디로 이어져요? 그렇죠. 정몽주, 정도전, 권근으로 이어지죠. 이게 고려 후기 성리학의 학통입니다. 이색 고르란 소리죠. 5번이 정답이죠. 맞습니까? 4번이 맨날 수업시간에 읊어드리는 사료 기억납니까? 자, 이런 말하고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계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점점점. 비로소 정주 성리학이 흥기하게 되었다. 우리 책에도 실려있는 사료죠. 유명한 사료입니다.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1번 이재연의 여공패설. 이 이색의 스승이죠. 이재연의 여공패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자, 19번을 봤다니까 이 사람은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능을 이장하고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이 인물. 아, 누구겠어요?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태종 때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회 김사영 등이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제작한 게 태종 때죠.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이게 맞죠?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9대 성종이죠. 동그라미 5번에 칠정산이 간행되었다? 세종이죠. 세종. 그렇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20번. 자, 20번은 요건 이제 뭡니까? 일단 승지들의 사무에 나침판이 될 것이다. 승지. 뭐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승정원의 승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대통령실 비서관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왕명 출납이 정답이겠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5번이 뭐 같아요? 동그라미 5번이 뭐 같아요? 동그라미 5번이 이게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춘추관이고요. 알겠죠?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이제 관상감이라고 하죠. 관상감. 뭐 몰라도 됩니다. 이게 정답되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1번. 자, 21번을 봤으니까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계유정난. 세조 때 외교정책을 주도했답니다. 한 명의 등과 자, 원상이 되어서 국정을 논의했답니다. 한명예와? 그럼 한명예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제 신숙주지 뭐. 아니, 그, 세조의 오른팔, 왼팔이 누굽니까? 한명예와 신숙주 아닙니까? 신숙주지 뭐. 1, 2, 3, 4, 5번 중에서 신숙주 고르란 소리예요.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유명하잖아요. 해동제국기. 해동제국기는요. 조금만 투머치하지만 말씀드리면 세종의 명으로 이제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온 건 세종 때입니다. 그때 이제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신숙주가 너무 그 뒤로 잘 나갔으니까 바빴던 거죠. 나중에 이제 성종 때 9대 성종 때 신숙주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때 자료들을 취합해 갖고 이제 엮은 책이 바로 해동 제국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존정계 대일관계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해동제국기의 저자는 신숙주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2번. 자, 22번 봤더니까 이건 뭐 여민락.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세종의 명으로 궁중음악인 악을 정리했다 박연. 자, 세종 자신이 작곡한 여민락이라고 하는 악곡이 있죠.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 1, 2, 3, 4, 5번 중에서 세종고로란 소리입니다. 솔직히 하는 거면요. 자, 영정조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세종은 웬만하면 나온다. 거의 법칙입니다. 법칙. 왜? 50문제나 되니까요. 세종 문제 거의 매번 됩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50문제가 구성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3번 문제 갑니다. 자, 나의 직업은 뭘까요? 선해청 등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서 궁궐이나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이랍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두 글자. 공인이죠. 그렇죠? 공인은 뭐라고? 자,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 관수품을 조달한 어용상인이 바로 공인이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 4번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24번 문제 갑니다. 뭐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한양성곽이 되겠습니다. 한양성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양성곽 문제를 왜 자꾸 한능검에서 낼 것 같아요? 공시나 한능검에서 이 한양성곽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우리가 등재를 하려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벌써 두 번 빠꾸 맞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삼수는 없다. 한양성곽 조만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전부 이제 뭐 한양성곽과 직간접적으로 전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3번에 후금의 침입에 맞서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이다. 이게 24번 좀 황당한 얘기인데 여기 평안도에 있는 용골산성입니다. 용골산성. 평안도에 있는 용골산성에서 정봉수 등이 뭡니까? 의병을 일으켜서 항전한 곳이죠. 정묘호란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동그라미 1번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도 뭐 4번, 5번 뭐 당연한 얘기인데 동그라미 2번에 조축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뭐 솔직히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는데 이 동그라미 3번에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평안도에 있는 용골산성이라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25번 갑니다. 자, 권율이 정병 4천명을 뽑아서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이거 그 행주대첩이죠. 임진왜란 발발 첫 해에 우리가 이제 전황이 한 6개월 정도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한 게 뭐 때문이죠? 자, 명나라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하죠. 그래서 1593년 1월 달에 평양성 탈환전투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한 달 뒤에 요 행주대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주대첩 이후의 상황을 고르라는 거예요. 행주대첩 이후의 상황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5번은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5번은 임진왜란 발발 첫 해. 그러니까 평양성 탈환전투와 행주대첩보다 몇 달 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25번 문제도 그렇게 뭐 아주 뭐 보자마자 뭐 5초, 1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그래도 머릿속에 좀 넣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6번 보시면, 자, 요거는 뭡니까?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여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문정왕후 말하는 거예요, 문정왕후. 이게 문정왕후 말하는 거예요. 자, 26번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가 좀 부족하신 사람들은 이게 모를 수도 있겠네. 이게 이제 명종 묻는 거고요. 명종. 자, 명종의 엄마였던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이제 정치를 쥐락펴락했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 여인천하의 배경입니다. 여기가 완전 이제 요즘 말로 이제 국정농단을 한 거지. 이 여기서 말하는 여주라고 하는 게 문정왕후를 말하는 거고요. 왕의 엄마. 대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또 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여자 오빠가 누굽니까?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이죠. 그 다음에 윤원영의 첩실이 누굽니까? 정난정이죠. 이 세 사람이 이제 소위 국정농단의 3인방이에요, 3인방. 알겠죠? 여기 이제 명종시대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한국사 좀 꼼꼼히 안 본 사람은 또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종시대 고르라는 거니까 뭐 을사사화죠. 명종 즉위 초에 있었던 을사사화를 고르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요건 이제 선조 때 말하는 거고요, 선조 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요건 뭡니까?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 말하는 거니까 이건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자, 26번 문제도 생각해보니까 꼼꼼히 안 하신 분들은 또 이 문제도 또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갑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하고 영정조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영조, 정조 둘 중에 한 사람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지금 그 화성이죠, 화성. 그렇죠? 화성이죠. 수원 화성이죠. 그래서 수원 화성을 고르라는 겁니다.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죠. 기억은 지금 뭡니까? 덕수궁이죠. 경운궁이라 불렀죠, 그때는. 그다음 이제 디귿은 경복궁이고, 경복궁.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수원 화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28번. 28번은 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온과 허자 누굽니까? 홍대용이 쓴 의사문답에 나온 얘기죠. 홍대용이 쓴 그 의사문답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뭡니까? 허생전 할 때 그 허생이죠. 연암 박지원입니다. 그러면 연암 박지원하고 담헌 홍대용 사이의 공통점은 뭘까요? 북악파 실학자지 뭐. 북악파 실학자잖아. 청을 배우자. 자, 이 두 사람. 박제가 더불어서 이제 북악파 3인방이라고 하잖아. 이들은 뭡니까? 자제군간이라는 이름으로 청을 다녀왔죠. 청을 다녀오고 나서 연행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홍대웅이 남긴 연행록을요, 연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연기라고 하는 연행록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열하일기라고 하는 연행록을 남겼죠. 알겠죠? 박재가는 북학의라고 하는 연행록을 남겼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9번. 뭐 이건 뭐 조순욱이. 자, 여러분 뭐 미나 나오니까 이게 조순욱이라는 거죠. 그럼 뭐 조순욱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예요. 병란도. 그렇죠? 병란도는 고려시대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29번까지가 전근대사예요. 전근대사고 30번부터가 이제 근현대사인데 30번은 요건 이제 광성버 전투니까 대웅군 직공기죠.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하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척하비 걸, 척하비가 이게 식미양요 직후에 척하비가 건립된 거니까, 뭐, 라에 들어가야 되겠지, 뭐. 그렇죠? 31번은 대한제국 문제는 아까 제가 뭐, 약간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앞에서 다뤘고, 32번 문제가 이제 동학농민운동 문제죠. 자, 동학농민운동 문제는 경복궁 점령 사건하고 우금치 전투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뭐죠? 9월 봉기. 제2차 농민 봉기 말하는 거죠. 제2차 농민 봉기의 특징이 뭡니까?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 3월 봉기, 제1차 농민 봉기까지만 해도 남접만 참여했는데 9월 봉기는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죠. 맞습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갑니다. 지금 봤더니까 이게 청해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뭐 안 봐도 비디오죠.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이하게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영향을 물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빙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빙사. 미국과의 수교 이후에 미국이 우리 조선에다가 초대 그 미국 공사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다가 이제 민영역을 담당으로 하는 보빙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34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태극서관 하면 뭐 게임 끝났지 뭐. 태극서관. 평양 자기에서 태극서관. 뭐다 이거 뭐 신민회와 관련돼 있죠? 신민회. 그렇죠? 신민회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뭐 1, 2, 3, 4, 5번 중에서 신민회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안창호, 양기탁. 알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신민회는 비밀결사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35번. 자, 35번은 사부님이 이제 늘 강조하는, 자, 우리 한국인들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미국인. 자, 이런 말하고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 우리 버트형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헐버트는요, 이게 이제 한능검에도 종종 나오고요. 공무원 시험에도 종종 나옵니다. 헐버트. 자, 유경공 교사 시절에 3인 필지라고 하는 세기 질서를 펴내기도 했죠. 맞습니까? 자, 이 사람은 바로, 자, 우리 한국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바로 자,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헐버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게 된건 뭐 때문이죠? 그렇죠.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된 거죠.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됐습니다. 됐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6번 갑니다. 가단체가 누구냐? 관민공동회 나왔죠. 뭐안 봐도 비디오죠. 관민공동회를 주최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독립협회지 뭐. 1, 2, 3, 4, 5번 중에서 독립협회 고르라는 소리지 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중추원을 근대적인 상원 형태로 개편하려고 시도했죠. 뭐 거의 독립협회의 꿈이 이루어질 뻔했죠, 사실. 자, 동그라미 2번이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5번 이게 찬양회 말하는 거죠, 찬양회. 서울의 북촌 양반 150명이 찬양회를 조직하고 여권 통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권 통문하고 관련된 것이죠. 37번 갑니다. 자, 37번 문제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 보니까. 자, 가가 지금 뭐예요? 정우의 선언이죠. 신간의 탄생에 영향을 미친 거죠. 요 정우의 선언 석달 뒤에 신간회가 탄생합니다. 나는 지금 뭡니까? 간신히 열리는 전체 대회에서 해소 문제 토의를 최대 의제로 하게 된 것은 이거 뭡니까? 신간의 해소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결국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뭐야? 가의 석달 뒤에 나오는 게 신간회고 나는 신간의 해소론이잖아. 1931년 상황이지 뭐. 그러니까 뭐 대충 여기에 들어갈 게 뭐겠습니까? 뭐 26년 말부터 31년에 신간회가 해체되는 그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1, 2, 3, 4, 5번 중에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지 뭐. 그리고 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에 신간회가 진상 조사단을 보내서 활동을 하기도 했죠. 조선 의경대가 창설된 건 나중에 1938년 중일 전쟁 직후죠. 그렇죠? 37번 문제도 생각해보니까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38번. 자, 이것은 이제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했다. 하와이지 뭐.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뭐 쉽게 정답 고를 수가 있죠. 자,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39번 갑니다. 자, 여러분, 39번, 어우.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멋진 문제예요. 이게, 가가 이게 양세봉 장군입니다. 양세봉 장군이죠. 조선혁명군 양세봉.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 누굽니까? 나는, 자, 바로 지청천, 이청천 장군이죠. 한국독립군 이청천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아, 39번 문제 정말 멋진데요? 정말 잘 냈습니다. 이두 사람이 지금, 소위 이제 32년, 33년쯤에
자, 만주에서. 자, 양세봉은 남만주 지역. 그다음에 지청천은 북만주 지역에서 자, 각각 자, 항일군, 조선독립군을 이끈 지도자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0번 문제 갑니다. 뭐, 요거는 뭐, 중일전쟁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뭐, 일제 말기 고르라는 거죠. 중일전쟁 이후의 모습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정답이 4번 나오죠. 자, 여러분, 공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 물자로 최저 가격으로 사실상 강제 어떤 징발을 하는 거죠. 요걸 이제 공출이란 표현을 씁니다. 일제가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 식민 조선에서 가장 많이 공출한 게 뭐냐? 쌀입니다, 쌀.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고출류를 징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제 말기에 마지막 몇년 동안은 식량 자급도가 너무 열악하니까 식량 배급 제도를 한 거예요. 마지막 몇년 동안. 알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41번을 봤으니까 이게 뭡니까? 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고르라는 거죠.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고르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뭐 5번이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솔직히 정답 아닌 건 낱낱이 다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 41번까지가 이제 일제강점기고요. 42번 문제부터가 이제 현대사 문제인데, 자, 보세요. 42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게 뭐예요? 제주도 4.3 사건이죠. 제주도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참 가슴 아픈 사건이고, 아직도 이제 진상규명이 좀더 돼야 되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지금 현 국군, 자, 그 다음에 현 경찰의, 그니까 이제 그 뿌리가 되는, 당시 이제 미군정 경찰이나 군대, 어떤 그, 자, 뭡니까? 이게 과잉진압, 그, 뭐, 이렇게 토벌군의 어떤 그, 만의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4.3 사건을 더 악화시킨 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진상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진상규명이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에 부딪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4.3 특별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43번. 요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하는 게 6.25 전쟁과 관련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지금 10대, 20대들은 당연히 안 봤겠죠. 원빈하고 장동건이 주인공이었던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에 보면 영화 초반부에 여주인공이 이은주가 장동건 여자친구로 나오죠. 이은주가 이제 보리쌀 준다는 소리에 어디 명부에다가 이름을 기입을 해요. 나중에 6.25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명부 때문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죠. 그게 보도연맹이에요. 이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생각하면 이제 황당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문맹률도 높고, 자,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해방 공간에서는 좌익 세력이 되게 강했습니다. 좌익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미군정의 지원도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승만 정부라고 하는 우익 정부가 들어선 거죠. 이승만 정부라고 하는 우익 친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극단적 반공주의자예요, 이 사람. 그냥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학을 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기존에 이제 좌익 활동을 한 사람들이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기존에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전향한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이 보도연맹이에요. 자, 근데, 보도연맹에 누가 가입을 하나? 가입을 안 하니까 이제, 자, 실적은 채워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리쌀 준다고 이제 꼬드겨갖고 이름을 여기다가 쓰게 해갖고, 보도연맹 가입자 수를 늘린 거예요.
얼마까지 늘렸냐? 80만까지 늘렸습니다. 이 80만 명 중에서 실제로 좌익 활동을 하다가 전향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내가 봤을 땐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다 날림으로 이제 이름만 채운 거지. 이승만은 그렇게 됐을 거라고 몰랐겠지. 6.25전쟁이 빵 터지니까 이승만이 이제 얘네들이 걱정이 된 거야. 80만이나 되는 이 보도연맹 회원들, 공산군이 밀고 내려오면 얘네들이 자 뭡니까? 인공기 들고 마중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자 대전 부산으로 도망가면서 얘네들을 예비검속해라. 예비검속하라는 얘기 뭐예요? 미리 잡아 죽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보도연맹 회원들이 군과 경찰에 끌려가서 자 뭡니까? 무참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연구자들은 대략 20만 정도가 이때 희생된 걸로 봐요. 물론 이제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뭐 이쪽에서 이제 연구자들은 대체로 한 20만 정도가 이때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걸로 봐요. 이게 이제 이 6.25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난 비극이죠. 이게 지금 6.25전쟁 고로란 소리예요, 이게.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4번. 자, 여기서 말하는 개헌안은 이제 허정과두정부에서 총선을 실시하면, 이제 뭐겠습니까? 4.19 혁명의 결과물로, 자,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죠? 자, 그리고 이제 허정과두정부에서 제3차 개헌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제3차 개헌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원내각제 헌법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단원제가 아니라 양원제입니다. 밀의원 참의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3차 개헌 말하는 거죠. 제3차 개헌. 3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5번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46번의 가민주화운동, 뭐 계엄군, 광주, 뭐 뭐겠습니까?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니까 뭐 4번이 정답이겠죠. 동그라미 2번은 요건 이제 4.19 혁명 때 일어난 일이고요. 4.19 혁명.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한열, 동그라미 3번에 박종철. 요거는 87년 6월 민주항쟁 때 있었던 일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자 47번 문제 갑니다. 간은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6.15 공동선언이고 2000년이죠. 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자 14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와 나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 6.15 공동선언의 후속사업, 제가 늘 세 가지 말씀드리죠. 개성공단 설치, 이산가족 정례 상봉.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경의선, 동해선, 끊어진 철도를 복원하는 작업. 알겠죠? 요 세 가지가 바로 뭐라고? 자, 2000년 6.15 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후속사업 3인방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3번이죠. 맞습니까? 48번하고 49번, 50번은 아까 제가 총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총평은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고요. 자, 요것도 뭐 지금 제가 한 40분 이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62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냥 쌤, 저는 1급 80점만 맞을래요. 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더 심플. 요걸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400점. 그거 푸시면 80점 가볍게 넘습니다. 하루 2시간씩 2주. 자, 그런데 초고득점. 95점 이상 초고득점을 원한다. 그러면 좀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하프 모의고사도 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도 풀고. 그 다음에 강의도 좀 꼼꼼하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62회 총평과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